최근 여성들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죠. 문제는 일상화된 성폭력이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오후 2시 반쯤 광주의 한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USB형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한 여대생이 화장실 벽면 콘센트에 USB가 꽂힌 걸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0분 분량의 영상에는 여성 3명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과 교직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보지 또 꽂아주는 거 잘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투가 확산되며 여성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성폭력은 일상화돼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전남의 한 회사를 다니던 20대 여성은 간부가 채팅창에 야한 동영상을 올리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 성폭력이라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늘 부지런히 있어 왔는데 피해 기간에 누가 걸리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문화처럼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좁은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냈을 경우에 그 2차 가해 같은 경우에도 더 심하고 그런 압박감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걸 더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똑같다. 용기를 낸 여성들의 미투 운동이 여성 인권 신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상에 뿌리 내린 성폭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